자, 오늘 진도죠. 101페이지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먼저 법정부터 읽어볼까요? 101페이지 110조입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나중에 보고요.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다시 말하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02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죠.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기망, 속였대요. 속였더니 넘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고요. 그 사고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겠다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기망을 빼고는 어차피 얘도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건입니다.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요? 기망이 없다면 그냥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기망,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인데 이 기망, 속이는 행위가 꼭 적극적인 행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침묵으로도 기망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소극적인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소극적 침묵, 기망으로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두 번째로 모든 기망이 사기냐? 아니다. 기망이 위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보다는 비난할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속임수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비난할 정도여야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위법한 것이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제 판례 좀 읽어볼 건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갑이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저씨 이 아파트 2억 2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갑을에게 암소리 안 하고 2억 2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냐? 그러면 암소리 안 하는 것이 사기가 되려면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는 2억 2천짜리가 아니라 2억입니다. 라고 고지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인간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따라서 2억 2천이 아니라 2억이라고 고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암소리 안 하고 2억 2천에 매매 계약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닌 것이다. 이게 판례. 그 다음에 갑이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뭐라 했냐면 2억 2천에 사세요 라고 높게 가격을 불렀어요. 그때 을이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갑에게 2억 2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를 2억 2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망인 거거든요. 속인 거거든요. 사기냐? 아니다. 위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니까 가격을 높게 부르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게 부르는 그 기망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재 10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십니다.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 직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도, 다시 말하면 침묵을 하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기망행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침묵이 기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지 의무가 필요한데, 요 물건의 가격을 알려줄 뭐는 없다는 거예요? 고지 의무는 없다는 거죠. 계속 보시면,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어요. 이건 이제 매수인 측에서. 매수인 측에서 2억짜리인데 1억 5천에 파세요. 라길래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2억짜리 1억 5천이라 말하는 것은 기망이지만, 한 푼이라 덜 내려고 깎으려고 하는 것이 매수인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은 사기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망에게 위법을 읽고 해가지고 104페이지 보시면 또 판례가 나와요. 판례에서 104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지금 읽어온 판례가 똑같은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할때그 물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죠.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이 상가를 분양받으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상가를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할수 없습니까? 위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고의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를 가짜인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팔아먹었거든요. 이것이 사기냐? 이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코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가짜인지를 알면서 진품이라고 고의로 속였어야 사기인 것이고, 파는 사람도 진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짜란 사실로 밝혀졌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코유해야 되는 거죠. 이 고의는 이단에 고의해야 됩니다. 이단에 고의.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인과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요세 가지 요건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망을 했는데 넘어간 것이 아니라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연민의 정을 느껴가지고 뭔가를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것은 사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교재는 효과가 나와. 효과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 강박을 볼 겁니다. 108페이지 강박입니다. 108페이지. 자,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는 강박 해약을 고지했더니요,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뭐, 때려주겠다, 불지르겠다, 이런 거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강박이 존재해야 되고요. 물론 이 강박도 침묵어도 가능하겠죠. 뭐 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무섭겠지만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것이 뭐할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박이 꼭 적극적 행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러한 의사 표시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정리해보자고요. 자,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전했죠? 따라서 강박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강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몽둥이를 들고 3만 원만 줘 안 주면 좁히겠다라고 한다면 공포심을 느끼더라도 고민이 되겠죠. 몸으로 때울까? 3만 원 줄까? 근데 만약에 그놈이 사심을 들고 있다면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한 거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물론 이 위법도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툴러나네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1억 원을 받았어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 을이 갑에게 때려주겠다, 불지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인 거죠. 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해요.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플러스 알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물론 이것도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죠. 이것도 객관적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거 말이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표호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인 거죠. 효과입니다. 자, 우리 교재 어딜 갑니까? 105페이지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 엉뚱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엉뚱한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문법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 하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어쩌란 말이냐? 자, 선의 무과실한 이유로 취소를 못했다면 당연히 갑은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왜 이 병은 지가 사는 곳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을 것이냐? 만약에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피용자 직원이 사기 강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 단순한 피용자가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요? 제3자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대리인에서 공부하면 이제 명확해지는데 쉽게 말해 다시 말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한 거예요. 자, 교재 좀 볼게요. 자, 교재 105페이지 효과 1. 상대방이 사기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2번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단순한 피용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평가된다면 그때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은행의 출장소장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출장소장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06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오죠.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대리는 제3자가 아니고 피용자는 제3자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리인, 제3자가 아니니까. 근데 2005년도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 신원보증을 쓰려고 했는데
결과전은 금전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썼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원보증을 쓰려다가 연대보증을 썼다면 의사표시가 불시됐고 몰랐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중요 부분이니까. 그런데 기망을 당해가지고 신원보증 쓰려다가 연대보증을 쓴 게 된 경우라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어차피 이 사람은 보증 쓰려다가 보증을 쓴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봐서요.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나와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없다면 보호할 사람도 없으니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더라도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우리 속에 제3자에 대한 관계 잊지 마세요. 사기 강박을 의리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108페이지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유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라 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자, 왜냐하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결여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망을 하고 기망을 해서 넘어가고 착오에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해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기망을 했는데 넘어가진 않았어요. 착오는 안 일으켰어요. 그런데 뭐 연민의 정을 느껴서 인간이 불쌍해서 물건 하나 사줬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결여된 것이니까 사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기가 아닌 거죠. 인과관계가 결여됐죠.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그 사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말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번,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본인이 알도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4번,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가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죠? 피용자는 제3자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5번입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어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관하셔서 취소를 못한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네요. 자, 강박에 의한 문제도 풀어봐야죠. 자,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오시면 대표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증여의 내심협교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증여 내심협교 의사가 결여됐다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란 얘기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또는이라는 거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은 무효이다. 맞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무능력자 유사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뒷부분만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수단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이거잖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수단이 부적당하다면 서로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라는 말은 행위나 수단이 뭐죠? 부당한 경우.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는 것이 뭐예요? 판례 입장이므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